잘라주고. 이런 것도 옆으로, 약간 옆으로 다 누워있죠. 요거는 꽃눈이 지금 하나, 둘, 셋, 요쪽에 있어요. 요런 거는 여기다 자르세요. 항상 작년 묵은가지 바로 그 끝에 바글바글 요렇게 꽃눈이 맺혀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자르시면 돼요. 거기 마무리 하시면 돼요. 예? 예, 요런 거는 요렇게 정리만 해주시고, 요런 거는 이렇게 정리, 이렇게. 요것도 여기 지금 꽃눈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어요. 이쪽 뒤에도 있어요. 이런 거는 여기에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것도 짧은 거. 안녕하세요. 산골 자유농부입니다. 예, 오늘은요, 예, 자두나무 이제 동계전정 결과지 전지를 하면서, 예, 도담자두에 대해서, 결과지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도담자두 결과지 형성과, 그 다음에 자르는 방법, 그 다음에 꽃눈을 어떻게 보고 어떤 것이 꽃눈인지, 아무래도 처음 농사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도담자두 이제 그 저 결과지를 어떻게 놔두면 좋을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지금 부주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주지죠? 주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한 3m 정도. 얘는 그렇게 도담자두 부주지 치고 크진 않은 겁니다. 보통 큰 거는 4m 이상 됩니다. 저희 밭이. 4m 이상 돼서 주간격이 지금 도담자두가 5m입니다. 여기서 5m인데, 4m 정도 되면, 3m 이상만 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지그작으로, 저쪽 가지가 이쪽 지그작으로 이렇게 걸치는 거죠. 지그작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게끔 이렇게 배열을 해서, 이렇게 끈을 이용해서, 여기도 끈이 있죠. 이렇게 끈을 이용해서, 저쪽에 나무에도 끈이 있고요, 전부 이 끈을 이용해서, 이쪽으로는 와야줄하고 파이프가 지나가기 때문에 끈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중간에 매요. 저희가 이렇게 헝겊끈으로 중간에 매놓고, 여기를 이용해서 양말목으로 이렇게 이렇게 딱딱 뜯어 매면 상당히 그 수영 잡기도 좋고 가지 유지하기가 좋고, 사이사이로 해가지고 지그작으로 저쪽에서 하나 오고 이쪽에서 하나 가고 또 하나 오고 하나 가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4m까지 돼도요, 4m까지 가지가 자라도, 이런 거 저 밑에 저거 4m 자랐어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4m까지 자라도 지그작으로 놓으면 충분히 양쪽 가지들이 나란히 이렇게 잘 자라면서 과일을 달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신 간격을 보통 한 3, 40cm만 유지를 하면 돼요. 그래야 햇볕도 잘 들어가고 바람도 잘 들어가고 농약, 방제약도 잘 들어가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나무가 부주지가 많아도 끝으로 나올수록 가지가 벌어지잖아요. 공간이 넓어지죠.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예, 나무 있는 쪽에는 당연히 몰려있겠죠. 우산 모양, 우산살 모양, 그렇게 몰려있어도 퍼지면서 넓어지죠. 그러니까 멀리 갈수록 그런 게 가능한 겁니다. 가지 배치가. 그래서 오늘 그런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또 여기 꽃눈, 도담자도 꽃눈. 자, 여기를 보시면, 이걸 보셔야 돼요, 우선. 자, 여기 보세요. 요게 이제 작년에 여기서 전지를 딱 해놓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결과지 전지를 작년에 한 거예요. 여기 딱 잘라놨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제 계속 키우다가 요거를 이제 그, 적심도 하고 두세 번,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렇게 자라 올라갔을 텐데, 가지가. 가을에 여기까지 잘라놨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자르면요, 어디에서 꽃눈이 많이 형성되자마요, 작년에 전지에는 요 끝부분, 작년과 묵은가지하고, 즉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묵은가지하고 해까지 요 사이에, 여기서 꽃눈이 형성돼요. 요거 요 위치를 아셔야 돼요. 위치를. 자, 작년가지 자두는 묵은가지에서 꽃눈이, 2년생에서 꽃눈이 발생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작년 묵은가지 해까지, 그리고 요 사이에서 이렇게 전부 꽃눈이 형성돼. 여기는 잘려졌지만 묵은가지에서 이렇게 가을에 잘라놨잖아요. 가을에 너무 바짝 잘라놓은 거죠. 잘라놨는데 여기서 다 생기죠. 여기도 보면 여기서 생겨요. 자, 여기도 보면 요 뒤쪽으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여기서 지금 꽃눈이 생기고, 여기는 또 여기도 생겼어요.
헷갈 요것도 좀 꽃눈이 하나 생겼네요. 여기도 보면 여기에 꽃눈이 생겨요. 요것도 잘라놨는데 여기서 생기고. 자, 전부 다 여기서 생겨요. 여기 생기고, 여기도 꽃눈이 있고, 여기도 꽃눈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전부 묵은 가지고 밑에, 바짝바짝 밑에서 꽃눈이 형성이 돼요. 여기에 볼록볼록한 게 꽃눈입니다. 쌀알보다 조금 적죠? 쌀알보다 조금 적고, 쌀알처럼 생겼어요. 그게 꽃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자르냐면, 지금 중요한 건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약간 누웠죠, 얘는? 저쪽으로 약간 누웠어요. 한 55도 정도 누워있고, 얘는 바짝 서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좀 약간 이쪽으로 누워있어요. 저쪽으로. 그 다음에 얘는 이 작년에 자른 거는 약간 누워있어도 요거는 바로 올라갔어요. 요거도 약간 누우면서 또 요 올라가니까 또 바로 섰죠. 요런 것들을 전부 어떻게 잘라냐면, 자, 여기서부터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저 앞으로 이렇게 여기 얘가 바짝 좀 누워있어요. 그러면 요런 거는 어차피 요거는 못 쓰는 그저 과일 달렸던 데니까 요걸 요렇게 자르세요. 여기를 요렇게 잘라 놓으면요, 여기 꽃눈 있고 여기 꽃눈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마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과일을 여기서 요렇게 달아도 되고, 얘가 달리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알소금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쪽 뒤쪽에 거, 자, 요것도 여기를 자르세요. 여기에 이렇게 잘라 놓으면 바짝바짝 잘라야 돼요. 아유, 눈 하나만 놔비두고. 바짝 자르면 이렇게 결과지가 하나, 둘, 세 개가 돼요. 요 뒤에도 하나 있을 거예요. 요런 것도 여기에다 달지 말고 여기다 하나, 둘, 셋, 여기. 눈 밑에 자르세요, 이렇게. 요렇게 자르셔야 돼요. 그리고 요런 거 서 있는 거, 요거는 바짝 잘라도 돼요. 왜 그러냐? 얘가 누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서 있거든요, 두 개가. 요건 바짝 잘라도 됩니다, 요거는. 요건 없애버려요. 여기도 지금 나와, 과일이. 꽃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잘라놓으면 돼요. 그럼 여기 달려요. 요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자, 저쪽으로 누워있고 여기 바글바글 하죠? 여기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작년에 달았던 데 여기 잘라고. 예, 요런 식으로. 요것도 여기서 잘라세요, 여기. 여기 꽃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걸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이렇게 잘라주면 되고. 요 뒤에 거는, 적은 가지는요, 아예 그냥, 두 눈만 내비두고 그냥 이렇게 잘라요. 눈 없이 자르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내년에 나가요, 가지가. 가지가 하나 새로 생겨가지고 신초가 나갈 거예요. 그걸 키우고 내년엔 요걸 잘라야죠. 내년엔 요걸 자르고 요걸 키워야 돼. 옆으로 있는 걸 키우고, 자, 요걸 보세요, 요거. 자, 이쪽에서 볼게요. 약간 누워있죠? 그럼 여기서 잘라요. 이렇게 잘라놓으면 여기 꽃눈이, 여기 과일도 달리고, 잎도 이제 피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 밑에 요게 열로 나오면 또 내년에 여기 잘라주고. 요런 것도 옆으로, 약간 옆으로 다 누워있죠. 요거는 꽃눈이 지금 하나, 둘, 셋, 요쪽에 있어요. 요런 거는 여기다 잘라세요. 항상 작년 묵은 가지 바로 그 끝에 바글바글 요렇게 꽃눈이 맺혀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자르시면 돼요. 거기에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요런 거는 요렇게 정리만 해주시고, 요런 거는 이렇게 정리, 요렇게. 요것도 여기 지금 꽃눈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어요. 이쪽 뒤에도 있어요. 요런 거는 여기에,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요것도 짧은 거, 가늘은 거, 이렇게 잘라주면, 과일이 여기도 달리고, 여기도. 요거는 어차피 못 쓸 가지죠? 요거는 사실은, 요 속에, 요런 건 떼어내도 돼요. 그러나 이런 걸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놔두면 나중에 과일이 달렸을 때 알소금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런 것도, 여기 정도 잘라주시고, 이렇게. 이런 거요. 여기에 뒤에도 있고 여기도 꽃눈이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한 두 개 정도 놔두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잘라놓으면 내년에 여기서 꽃눈이 맺혀요. 적심을 해가지고 올라가다. 이런 거는 요 밑에 꽃눈이 있어요. 요쪽 위쪽으로 갈수록 이제 연하는 거는 바짝바짝 붙습니다. 본대로. 그럼 이런 거는 바짝 잘라야 돼요. 이렇게. 여기 꽃눈이 밑에 다 있어요. 뺑뺑 돌아가면서. 그럼 이렇게 여기서 달다가 내년에 가면 자꾸 꽃눈이 위로 이렇게 밀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갈, 나이를 먹을수록 꽃눈이 자꾸 위로 밀고 올라와요, 이렇게. 그런 걸 봐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완성된 가지의 꽃눈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놔뒀어요. 자,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맺힌, 그 작년의 가지에, 마지막에 맺혀 있잖아요, 다. 바글바글. 이쪽도 그렇고. 예, 이런 식으로 전부,
전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같은 가지라도 추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도담도 비슷해요. 같은 가지라도 여기 묵은 가지까지는 이게 꽃눈이 위에 가지고 이렇게 자꾸 유도해 가지고 위로 올라가죠. 꽃눈이 따라 올라가잖아요. 이쪽 위쪽으로 연한 가지 쪽에는 보세요. 꼭대기 쪽으로 갈수록 전부 다 본대에 바로바로 달리죠. 저것도 나중에 가면 이렇게 전지를 해주다 보면 자꾸 꽃눈이 이렇게 위로 결가지를 만들어서 달아야 될 그런 이제 지경이 오는 거죠. 자, 그런 거를 잘 참작하셔서, 도담자도 하고 추위하고 조금은 틀리죠. 추위는 막 바글바글 막 너무 많이 와요. 또 많이 오고 하는데 도담은 블룩블룩 좀 더 꽃눈이 더 커요. 알이 더 커요. 그걸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전지를 참고하시고 도담자두도 지금부터 날씨가 좀 따뜻하기 때문에 이제 전지를 해도 될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그저께부터 본격적으로 추이고 도담자두고 이제 골고리 이제 전부 차례대로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한, 저 혼자 하기 때문에 시간 나는 대로 이거 한 달 가까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시고 한 가지 더 밑에 쪽으로 이렇게 좀 바로 밑에 있는 위에가 많잖아요. 계속 있잖아요. 계속 있기 때문에 밑에 쪽으로 이런 거 있는 거는 그냥 없어도 돼요. 이런 거는. 이런 건 어차피 과일 달려도 따야 되고 이 밑에 쪽으로. 이거 없애버리세요. 없애버리고 중요한 거는요. 이 가지에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결가지가 동해를 입어가 죽은 가지가 있어요. 좀 오래된 나무는 특히 더 많이 있고요. 그럼 여기는 죽었어도 여긴 또 살아있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제 결가지가 죽은 가지가 있어요. 그런 가지들은 바짝 잘라주세요. 이렇게 바짝 잘라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과일이 달려도 옆에 여기서 과일이 달리고 하면 옆에 이제 커가다가 찔릴 수가 있거든요. 과일이 찔리는 그런 현상이 없어지죠. 바짝 잘라줘야 여기는 이 가지에는 지금 싱싱하니까 지금 그게 없는데 수세도 좋고 이 도담이라서 추위가 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가원에도 여름에도 죽고 해서 비가 많이 와서 고온 다습해서 이렇게 큰 나무들이 추위 나무도 도담도 죽었어요. 저쪽에 나중에 또 그거에 대해서 왜 죽었는지와 죽은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또 제가 할 수 있을 거예요.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과일이 작년에 달려가지고도 이렇게 큰 나무들이 지금 이렇게 다 부주지가 한 45개 정도 이렇게 깔려가지고 많은데도 죽었어요. 죽은 나무가 있어요. 동해가 아니라도 여름에도 피해요. 장마에 고온다습해서 나무가 죽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그 영상을 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도담자두 결과지 어떻게 생성이 되며 어떻게 자르며 어떻게 꽃눈을 분별하고 자르는지 오늘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